최근 불공정 거래 사례가 속출하면서 금융당국은 물론 검찰까지 나서서 엄중한 처벌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총장은 폐가망신까지 언급을 하면서 경고성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공언이 공연물이 되지 않기 위해선 증권 범죄자에 대한 강한 철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취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남궁영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최근 검찰총장이 한 발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계에서 화제인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예, 지난주 한국거래소를 찾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불공정거래 세력에 강하게 경고한 건데요. 불공정거래에 가담하면 이유를 막론하고 폐가망신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보시죠. 불공정거래 행위는 우리 경제의 바로미터인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한 번이라도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일벌백계로 다스려 폐가망신을 한다 하는 그런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범죄 행위의 동기와 유인을 없앨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이 원장은 그러면서 불공정거래 사범을 최대한 엄중하게 처벌하고 이들이 다시는 금융시장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내 자본시장을 종합적으로 관장하는 한국거래소에서 불공정거래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강하게 드러낸 겁니다. 예, 이번 방문은 이 총장의 요청으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렇게 적극적인 행보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예, 검찰 수장이 한국거래소를 찾은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예. 예, 주가 조작을 비롯한 불공정거래를 자행하는 세력을 정조준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금융당국과 검찰이 선포했던 증권범죄와의 전쟁을 다시금 다진 것으로 풀이되기도 합니다. 올해 들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각종 불법 주식 리딩방이 활개를 치면서 시장의 우려는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 원장이 불공정거래에 대한 선제적이고 신속한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한 만큼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 원장의 공언을 계기로 시장에서는 불공정거래 타파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각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투자자들과 업계 전문가들은 이 원장의 불공정거래 엄단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공연불에 그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불공정거래가 잇따라 발생한 데는 이른바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증시에서 100억 건의 불공정거래가 발생했고 평균 부당이득 금액은 약 4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율은 55.8%에 달했고 기소되더라도 40.6%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가 조작과 같은 그런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는 문제점을 가지거든요. 일단 범죄 행위에 대한 입증을 해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르는 실질적인 그 실형의 선고에 있어서는 굉장히 관대한 수준의 양형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 불공정거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강한 철퇴가 필요하다는 게 공통된 의견인데요. 이 총장이 언급한 일벌백계, 폐가망신 이러한 말들이 말로만 그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 이 총장을 비롯한 검찰과 금융당국의 의지대로 불공정거래가 확실히 근절되기 위해선 어떤 점이 이루어져야 할까요? 예, 일단 처벌이 가벼워서 감옥에 가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있는 점은 이 총장도 인정한 부분입니다. 범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수익에 대한 기대, 그 처벌에 대한 위험성,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했을 때 범죄로부터의 기대 수익이 처벌에 대한 그런 이제 두려움, 위험성보다 훨씬 더 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이에 국회도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법제화하고 부당이득의 최대 2배 규모 과징금을 부과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기에 전문가들은 금융선진국의 사례를 들면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강한 처벌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메이도프 같은 경우는 150년 징역을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주가 조작을 해서 그 벌어들인 돈 가지고 징역 한 2, 3년 살고 나와서 평생을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반복된 주가 조작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처럼 엄하게 처벌하고
또한 재산 형량도 부과를 해서 주가 조작을 통해서 얻은 이익에 대해서 전액을 몰수한다는 그런 엄한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검찰과 금융당국의 불공정 거래 엄단 의지가 자본시장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 엄중한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하루빨리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